드릴게요. 네. 우와. 우와. 꼬리받침인가요? 네, 꼬리받침. 이쪽에 등에 보시면은 네. 흰선 그 갈치 가시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네. 이렇게 쏙쏙 빠지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가시가 빠지니까 이제 등에 있는 살을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네, 드시고요. 필요한 건 벨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가시를 그랬지? 안 돼! 실패한 것 같아요. 성공! 성공! 아, 너무 이미 먹어버렸지만 긴 가시를 제거하고 전복뚝배기 미역국과 간장게장과 함께 그리고 후식으로 오메기떡도 먹으라고 주셨어요. 목이 따끈따끈. 이거 진짜 친구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집이다. 이건 진짜 맛있는 집이네. 가시다. 아, 저 진짜 너무 배불러서 죽을 것 같아요. 와, 보실래요? 제가 먹은 거? 얼마나 먹는지? 이게 2, 3인분 음식인데 완방.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뭔가 제주의 정취가 느껴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속을 꽉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딱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군데 더 기념품샵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기념하실까요? 이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 진짜 너무 배불러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배불러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배불러서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베리제주라는 소품샵을 가고 있어요. 아, 근데 돌담길 너무 예쁘다. 네, 여러분, 여기가 골목이어서 저처럼 차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은 가게 앞에 말고 포구 쪽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거 봐요! 너무 귀여워! 고양이나 강아지 발바닥 같아. 귀여워, 이거 괜히 밟고 가게 되네. 제가 가려는 데는 여기입니다. 감성 소품샵. 어디가? 어디가 하려고? 오구. 안녕. 아, 이제 좀 액세서리 보러 왔다가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가야. 쟤는 물 마시고. 근데 여기 길냥이 급식소라고 양이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와서 먹게끔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우시는 길냥이도 있고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길냥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여기 정말 주변에 사는 길냥이들을 위한 밥도 직접 챙겨주시나 봐요. 아, 이거 찍어야 해.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길냥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길냥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길에서 사는 고양이를 길냥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나 가도 돼? 나 들어가도 돼? 와, 안녕하세요. 와, 공룡자네. 쇼핑을 해볼까, 너? 제주 옮김에 기념품을 사주면 좋을 것 같아. 야옹아, 넌 이름이 뭐야? 사장님이 야옹이는 키우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키우는 애. 길냥이에요? 근데? 원래 길냥이였는데 저희가 일하면서 지금 나가면서 기르고 있어요. 이름이 대리예요. 대리? 대리. 대리님 할 때 대리예요? 네, 대리. 아, 대리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무슨 망언을 제가. 죄송해요. 대리님? 베리야, 너 때문에 베리베리인가 봐. 어머, 얘는 너무 귀엽지 않아? 얹어도 돼요?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아, 고양이지? 놀 네. 놀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할래요. 우와. 하르방. 이런 거 되게 기념품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하르방 캔들이래. 바다를 담은 캔들과 마스크 테이프들도 많네. 우와. 와, 제주에서만 나는 술로 돼 있는 마스크 테이프.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오, 수국이다. 이거 사야지. 여기 또 있어. 근데 확실히 제주가 우리나라 그냥 국내인데도 이렇게 여행 오면 되게 해외여행 온 듯한 기분도 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 문구 더 큰데. 연필도 있고요. 태극기 뺐지. 이거는 뭐지? 이게 메모지래. 거기다 메모를 어떻게 해.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는 살만하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내 스타일이야. 요가 혹시 포장 가능한가요? 아, 저희가 지금 비닐봉투 포장은 100원을 받고 박스 포장은 3,000원을 받고 있어요. 아, 박스는 이런 이런 박스에다가 담아. 아, 봉투. 네. 봉투에 넣으실 경우는 봉투값 100원을 받고 길냥이 사료값이 있어요. 아, 길냥이 사료값이 있어요? 네. 진짜 좋은 일 하신다. 그럼 길냥이들이 진짜 가다가 막 들어와요? 네네. 네. 동네에 뭐 길냥이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자기는 먹는 급식소라고는 네, 느끼는 거. 아, 진짜 좋은 일 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포장 가능한가요? 포장 가능한가요? 포장 가능한가요? 네, 베리 제주를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1박 2일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 1박 2일 동안 너무나 즐겁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즐겁게 지내다 갔는데 지켜보시는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와 함께 1박 2일 제주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헤이스타즈의 한국어 선생님 황은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는 지금까지 헤이스타즈의 한국어 선생님 황은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